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음질이 조금 치직거리고 약간 고주파 소리 같은 게 나네. 그거 일단 선생님 최대한 한번 조절을 해보긴 하겠는데요. 아마 오늘 컴퓨터 상태가 좀안 좋은가 봐요. 선생님, 나 점검을 좀 할게요.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미안해요. Here is a story.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Of a young man. 젊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Who survived Hurricane Sandy? 근데 이 남자는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았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이 허리케인 샌디라는 것은 one of the most violent, 가장 강력한 스톰들 중에 하나죠. 어떤 스톰들 ever hit, 부딪힌, 강타한 그러한 그 스톰이죠. 미국을 강타한 이런 문장이 됩니다. 직역 내용 좀더 보시면, 자, here is a story of young man.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남자가 여기서는 선행사. 당연하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survive란 단어인데요. survive는 우리가 살아남다. 어디에서, 뭐뭐에서 살아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 이거 실제 있었던 거죠? 허리케인 샌디라는 그 폭풍에서 살아남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 샌디가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랑 같은 거죠. one of란 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뭐뭐 들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뭐뭐 둘 중에 하나, 들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형 명사가 되겠죠. 가장 violent, 가장 폭력적인, 가장 강력한 그러한 폭풍들 중에 하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히트는 우리가 보다시피 to 부정사죠. 그런데 앞에 있는 스톰을 꾸며줍니다. 왜? 강타할 또는 강타한이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형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인데, 이때는 동사 아니죠? 자, 크리스틴이라고 불리우는 탐스 리버라는 지역에 있는, 이 탐스 리버는 또 뉴저지라는 그런 더좀더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탐스 리버라는 곳에 있는 크리스틴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은, 자, 그런데 이 뉴저지라는 것은 where 허리케인이 아주 hard, 심하게 거세게 강타한 지역이겠죠? 이랬던 여성은 was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았다죠. 뭐할 만큼? escape, 탈출할 만큼. 뭐로부터? 그녀의 집으로부터. 자, before the storm hit, 스톰이 히트, 강타하기 전에.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운 문법들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바로 관계 부사가 나와 있죠. 일단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할게요. 이 where이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죠. 이거 한 머릿속에 항상 생각나는 게 where를 쓰느냐 아니면 which를 쓰느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실제 나오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컴마부터, 사실 뒤에는 이 컴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where부터 여기까지는 이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삽입돼 들어가는 절이겠죠. 문장 전체의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이 문장의 주어는 a lady입니다. 한 명의 여성인데, 동사는요, named 동사 아니죠? 이때 named는 앞에 있는 명사인 lady를 이렇게 꾸며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뭐뭐 된. name은 이름 부르다죠. 이름 불리워진, 또 이름 불리워지는 이런 뜻을 쓰시면 되겠죠. 불리우는. 이라는 크리스틴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여성이, 자, 자연스럽게 동사는 바로 이 was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여성인데 어디에 사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역이 작은 것부터 큰 곳으로 이렇게 진행돼가죠. 우리 말하면 광주인데 전라도 안에 들어있는. 또 전라도는 한국이란 이런 식으로 점점 큰 순서로 그 어떤 지역 명칭을 이렇게 점점 큰 순서로 우리가 해나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쓰이는 이 where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 where는 당연히 선행사는 앞에 있는, 그렇죠? New Jersey가 되겠죠. 선행사.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이 where이 들어가는 자리가 맞냐 틀리냐를 구별하려면 이 앞에 우리가 선행사로 보고 있는 바로 무엇? New Jersey가 이 뒤에 문장 들어갈 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뒤에 문장을 구성을 봤더니 허리케인이 히트 강타였다. 아주 심하게. 자, 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문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을 이렇게 강타했는데, 자, 여기서 뭐 굳이 쓴다면은 New Jersey란 것을 대열로 바꿨을게요. 근데 여기저기라는 우리가 이 대열이라는 단어는 부사에 취급을 하죠, 부사. 조금 다른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뉴저지란 지역에서 그 허리케인이 심하게 뭔가 치고 지나갔다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굳이 쓰려면 자, wher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놓고 보니까 자, 내용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저지에라는 지역에 탐스리버 있는 크리스티나 불리는 여성은 자, 그 다음 문장 enough to 보이시죠? 우리가 enough하고도 항상 이렇게 붙여 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는 enough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이때 enough의 뜻은 충분히라고 쓰는 바로 부사죠. 이 부사가 꾸며줄 단어 그 앞에 쓰이죠. 바로 이 형용사 앞에 있는 형용사를 enough to가 뒤에서 꾸며주죠. 뭐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으니에요. Escape 탈출할 만큼 그녀의 집으로부터 그 스톰이 히트 자, 몰아치기 전에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뭐 다른 부분들은 없지만 이것도 역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이전에 그 나왔던 것처럼 뭐 여기 특히나 여기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은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순서 배열 형태로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그녀가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그녀가 returned to 돌아왔을 때겠죠. 그 부서진 집으로. 자, 그런데 뭐 이후에란 말로 after 나왔죠? 그 스톰이 had passed 지나갔던 가고 난 후죠. 자, 그런 돌아왔을 때 그녀는 found a note 하나의 노트를 쪽지를 발견하였다. 자, 여기서 볼 만한 뭐 문법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damaged란 단어인데 보다시피 ed가 붙은 이건 과거 분사죠. 역할은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라는 이 명사를 일종의 수식해주는 형용사까지요. 뭐뭐 된 파괴된 집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여기죠. had passed. 자 왜냐면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집에 이렇게 돌아온 거 다른 색깔 펜으로 해야겠네. 집에 돌아온 것보다 이게 과거라면 폭풍이 지나간 것은 더 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될과거를 의미하는 had plus pp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역시 이제 그 돌아온 시점과 같은 시점이죠. 과거 그녀는 하나의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쪽지에는 whoever is this 누구든지 자 이거 문법 나중에 봐야겠죠. 누구든지 이것을 읽는 사람은 뭐 읽는지 읽는 아예 말이 안 되네. 이 쪽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런 뜻이겠죠. I'm dying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 28살이고 내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자 break into
브레이크가 깨트리다는데 브레이크 힌트는 깨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 어디에 침입하다. 안으로 쓰면 되겠죠? Break into. 갑자기 뭐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니까 당신 집에 침입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매우 춥습니다. 그다음 나는 어떤 것도 take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 take 이때는 훔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써야겠네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볼 문법은 다른 것보다 이 whoever라는 요것만 좀 봅시다. who 뒤에 이렇게 ever가 붙어있는. 자, 이렇게 붙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복합 관계사라 그럽니다. 복합 관계사.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who라는 단어는 당근 뭡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 아시죠? 자, 그 주격 관계 대명사는 후에다가 이렇게 뒤에 ever를 붙인 이런 형태가 복합 관계사입니다. 자, 이 복합 관계사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복합 관계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석에 있습니다. 해석. 해석에 따라 차이가 구별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이 첫 번째, 누구든지라는 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정합니다. 부정. 두 번째는 양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상 구별이 돼요. 자, 부정이란 말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선행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whoever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바꿔본다면, 자, 원래 이 ever가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whoever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선행사 안 보이죠. 왜냐면은 이 whoever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선행사로 바꾸면 who를 쓰고 이 앞에 선행사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 쉽게 말해서 이 ever 대신에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anyone입니다. anyone who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anyone이란 말은 누구든지란 말이죠. 그럼 이때 이 누구든지라는 이라고 쓰는 이 anyone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정이란 말입니다. 선행사가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던 뜻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양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록 뭐뭐일 지라도, 이게 양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우리가 후에버란 것은 비록 누구든지라고 해석되겠죠.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역시 이것도 후로 시작되지만 앞에 들어가는 이 선행사 부분이 전혀 달라요. 자, 이때 쓰이는 그 후는요, 바로 이렇게 쓰입니다. 바로 no matter. 아까 그냥 정해지지 않는 그 의미로 쓰이는 누구든지 쓰이는 whoever는 anyone who로 바꿨었지만 똑같은 whoever인데 복합 관계 대명사인 whoever인데 해석을 했을 때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비록이란 말이 꼭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선행사가 no matter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합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뜻을 쓰이는 거. 두 번째는 비록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내용상 쓸수 있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사를 연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이는 부사절을 이끄는 양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 내가 따로 한번 좀 시간을 잡고 해줄 생각이긴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라고 뭐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쓰든지 한국말로
비록 누가 읽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이든지. 자, 이 문장이 되겠죠. 나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로. 참, 이렇게 쓰인 후 해변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 쓸 수가 있을까? 그쵸? 아까 말한 no matter who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상은 no matter who, 뭐, reads this라는 문장으로 원래 문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읽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로 양보의 뜻이 되겠죠. 양보의 뜻을 가진 후의 뭐 복합관계사입니다. 자, 옆에 참고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명사절을 이끄는 거. 누구든지 간에란 말은 부정,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을 이끈다라는 것은 누가 뭐 하든지 간에라는 이건 바로 아까 말한 그렇죠. 뭐예요? 양보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명사절에 쓰인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whoever는 자세히 보시면 문장의 한 부분이에요. Whoever comes early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그다음 will get이 동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나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문장의 한 부분으로 쓰이는 whoever는 보다시피 해석도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명사 역할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꿨으면 anyone who가 되겠죠. 반면에 부사절로 쓰인다는 내용은 따로 쓰여요. 한마디로 따로. 여기까지 끝났죠? 따로 쓰이고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나오죠. 그럼 이때 쓰인 이렇게 따로 문장으로 쓰인 것은 부사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사절을 이끌 때. 또 그다음 해석해 보면 이 필름을 누가 감독했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좋아하지 않아. 라는 이러한 양보의 뜻으로 쓰이게 될 때는 이 no matter는 아, 이 whoever는 no matter who로 바꿨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노트를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쭉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head to는 뭐뭐 해야만 했다는 have to의 과거형인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나는 너의 집을 침입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didn't take anything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쓰이는데 didn't anything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any를 쓰는 경우는 부정어와 함께 쓰이죠. 부정문에 앞에 didn't라는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이 쓰였기 때문에 이때는 any를 썼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ter, throw라는 것은 throw의 과거죠. 던지다라는 throw의 과거입니다. 나를 던졌습니다입니다. 근데 out of는 뭐뭐로부터 밖으로죠. 뭐뭐로부터 밖으로. 결국 뭐야? 나의 집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자,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의 집으로부터 밖으로 나를 던졌습니다. 파도가 down the block 이거 말고 길 밖으로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나는 내가 make it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make it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make it은 누군가를 그렇죠. 뭐 만나다 시간을 맞춰서 어딘가를 가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고 또는 뭔가를 성공하다 성공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우리 책에서는 이게 이제 뭔가를 이겨내다 또는 뭐 버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make it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 그것을 만들거나 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여기 있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뭐 survive라는 단어로 쓰면 되겠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ater outside, 밖에 있는 물이 at least 적어도 10 feet, 10피트이다. 10피트의 deep, 깊이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I cannot be rescued. 나는, 자, rescue가 구조하다니 구조되어질 수 있지 않다. 구조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여기 나온 것,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피트의 이 deep은 깊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깊이가. 그 다음에 rescue란 말이 주인공이 여기서는 나죠. 내가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가 되어지네만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쓰겠죠. 수동으로. 그래서 내가 구조되어 줄수 없다. 나는 구조되어 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고. 자, 말해달라. Tell my dad.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And I try to get out. 나는 나가려고 tried to. 우리가 try to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쓰다죠. 나가려고 예를 썼다라고 말해달라. 라는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의 번호는 이거고, 그 이름은 톤입니다.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You can. 당신이 이거를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것을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 God help me. 신이시여 나를 뭐 도우소서. 이런 말들인데. 뭐, 딱히 뭐, 볼만한 거 없고. 자, 이건 이렇게 보겠죠. 자, 말해달라. Tell my dad. 나의 아버지에게. 여기까지 하나 문장이 되겠어요. 나의 아버지에게 말해달라. 뭐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니까 여기는 접속사 대시 들어가겠죠? That. 자,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게 that 뒤에 들어간 문장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빠에게 말해달라. That 이하의 내용.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이런 문장이 되겠고. 하나 잠깐 보시면 여기서 영어에서 try란 단어가 쓰이면 뒤에 to 부정사를 쓸수 있고 아니면 동명사를 쓸수 있죠. 구별은 try 다음에 to가 들어갈 때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고 ing를 쓰는 경우는 그냥 한번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해보는 거. 이때는 보다시피 얘를 써, 야 죽으려는데 나갈로 얘를 써야지. 그죠? 자뭐 그리고 뭐 굳이 여기서 써져 있는 뭐 이거는 뭐 이것과 그것은 둘다 공통점이 쪽지를 말하죠, 쪽지. 그 앞에서 말한 그 노트를 말합니다. 노트를 가리키겠죠. 이것도 역시. 뭐 딱히 볼만한 건 여기 없네요. 이게 지금 일단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